강릉에서 바다를 끼고 북으로 올라간 곳, 속초와 화진포, 고성과 이어지는 강원도 산골 통천읍. 감나무 숲이 많은 아산리에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던 가난한 농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딸린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농사지을 땅이 더 필요했던 농부. 집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를 팔아 논밭 살 돈을 마련하는데요. 며칠 후, 가족들이 잠든 밤, 농부의 육남이녀 중 장남이었던 소년이 소 판 돈을 모두 훔쳐들고 집을 떠납니다. 두 달 뒤, 농부는 수소문 끝에 서울에서 아들을 찾아냅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소년의 고집 앞에 농부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소년의 이름은 정주영. 현대그룹의 창업주인데요. 휴전선 너머에 있는 고향을 그는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65년 후, 소년은 83세의 노인이 되어 귀향길에 나섭니다. 1998년 6월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51대의 트럭들이 북한 병사 휴게실과 북한 1초소 사이의 군사 분계선을 넘습니다. 트럭에 실려있던 것은 정주영 회장이 이끄는 소 500마리. 민간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첫 사례입니다. 당시 판문점에서 근무했던 김현철 소장은 이날 아침 설레는 마음을 글로 남겼습니다. 1998년 6월 16일 05시 10분경 판문점에 근무하면서 가슴 설레이던 일들이, 순간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렇게 가슴 설레이는 것은 왜일까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명예 회장님 꿈에 그리던 고향을 잘 다녀오시도록. 분단 전후 유례가 없던 방북 행렬. 더군다나 사람도 아닌 가축 500마리를 북으로 보내는 일이기에 평소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비무장지에 대해서 차량이 고장난다든지 그 소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날뛴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정비도 하고 소가 그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북한에 아무런 문제가 됐다든지 하는 거를 없이 남겨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농경민족인 우리에게 소는 중요한 농사수단이자 재산으로 가축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버지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소판 돈을 훔쳐 가출했던 소년 정주영은 기업가로 성공했지만 평생을 두고 가슴에 사무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남한 최대의 농장을 일구고 소를 길렀습니다. 서산 농장에서 한우 혈통을 가진 소를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뭐 100마리, 200마리에서 5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고 2000마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농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예회장님한테 아이 소 좀 좀 팔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명예회장님이 아니야, 내가 그거 쓸 데가 있어. 내가 쓸 데가 있어. 이렇게 계속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현대건설 본사에서 서산을 오고 가며 소떼 방북을 진두지휘한 김철순 선생. 숫소들은 또 성정이 난폭해가지고 이동이 좀 그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소들로만 선별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립 그 수의과학검역원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제역 검사하고 소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 다음에 소를 운반할 그 차량도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의 울타리라든지 또는 소의 고정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대자동차에 그 의뢰를 해서 특수제작을 하게 되고요. 당시 500마리의 소들 중 100마리는 임신 중이었고 두 달 뒤인 8월부터는 출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6월 15일 밤 10시 55분 충남 서산 농장을 출발한 소떼 차량은 다음 날인 오전 6시가 되어서야 임진각에 도착해
판문점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인도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북한으로부터 항의 전문이 들어옵니다. 9월 중순경에 평양방송은 정주영 회장을 통해서 보낸 소떼가 그 중에서 이런 한 마리가 죽었다. 왜 죽었냐?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통일부와 안기부가 장난을 쳐갖고 이 소들한테 우리나라로 넘기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는 쌈바 밧줄이라든가 비닐 같은 거를 먹였더라.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달라. 나중에 그걸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소가 서산에서 소를 방목을 했어요. 땅을 조금 이렇게 파면은 그 옛날에 개펄이었던 게 나와요. 근데 개펄에 이제 어구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어구에 연결되어 있는 밧줄들이 있는데 풀을 뜯다가 밧줄이 이게 잡히면은 먹어보면은 이게 약간 짭짤하니까 이걸 계속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경위 설명을 하니까. 그 밧줄 먹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는 죽으니까 이게 왜 죽는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를 장시간 1박 2일 동안 이동을 하게 되면은 소의 그 수송열이라는 병이 생긴답니다. 호주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병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오해를 풀고 밝혀졌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 정 회장은 소 501마리를 몰고 두 번째 반복길에 오르는데요. 지난번 반복 때에 소화합하면 1001마리가 됩니다. 왜 하필이면 1001마리냐? 1000이라는 것은 숫자가 끝나는 건데 거기다 플러스 1 아닙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이렇게 의미를 보태줬고. 아버지의 소판 돈을 들고 고향을 떠나왔던 소년. 이제는 분단으로 가로막힌 고향을 1001마리의 소를 몰고 찾아갑니다. 이날 하늘에서 아들의 귀향을 지켜보던 아버지에게 남과 북의 구분이 있었을까요?